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게 이게 반새우예요, 반새우. 아, 진짜? 이 한국에서 갖고 온 베트남에서 먹은 음식. 베스트 세븐에서. 저렇게 뽑아오시나요? 아, 그래. 호찌민에 제가 이 요리를 개발하려고 그냥 직접 이 자료를 다 뽑아왔는데 이 복사가 한 칸씩 밀려가지고 이게 복사가 아닌데 이게 복사라고 돼 있어요. 복사는 여기 있어요. 조식이 설명이 다음 장에 있다고요? 네. 조식이 이게 반찬이 맞죠. 프린트를 잘못했네. 복사가 밀려가지고 요리 이름하고 달라요. 이게 반새우가 아니고 여기에 반새우. 반새우 여기 있는데 이 복사 밀려가지고 어, 땡큐. 오케이, 오케이. 반새우는 그래도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가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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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나라. 미얀망? 이게 우리나라 그 까나리 젓하고 그런 거예요. 미얀망. 맛있겠다. 미얀망. 아, 이 쌈을 이렇게 싸가지고. 상추에다가. 상추에다가 먹어. 오, 예쁘다.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상추 특유의. 맛있다는 거예요. 됐네, 됐네. 아, 뭐지? 크레페! 크레페처럼! 어, 크레페. 아, 저기다. 아, 밀가루 반죽에. 밀가루. 각종 그 이 튀겨가지고 아, 이거 고급 요리네. 세븐에 우리 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내가 보니까 밀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 뭐 개발해도 맛있는데 어제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살아있죠. 맛있어요. 식었을 때도 어떤 맛이 나는지 싸가지고 가서 역시 얘기가 달라요. 이게 식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면 거기 땐 배춤 뛰어. 배춤 뛰어. 여기서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하는 게 이게 너무 웃겨. 디스카운트 나와? 디스카운트 나와? 디스카운트 나와라. 오케이. 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어, 그래요? 학생? 아니요, 지금 배 타는 선원입니다. 선원? 강에서. 그거 먹었어요? 네. 그거 먹었어요? 네. 반새우. 반새우 먹었어요. 어, 반새우. 한국에서 먹힐 것 같아요? 예? 네? 백반에서 먹힌다고요? 네. 사진 하나 찍을래요? 네. 네. 찍죠. 사진 찍는데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 내놔야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됐다. 반새우를 좀 주겠다. 아, 오케이, 그럼 저희는 좀 섭섭한데. 진짜. 어디가 다 잘 어울리세요. 지금 피하다. 저 또 이땐 나 향성이 못된다. 맛집, 맛집. 알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번에 추천해준 집이에요. 어, 추천 맛집? 네. 빵이네, 바게트. 빵? 빵, 빵. 빵. 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맞다. 이야. 우와. 우와, 야, 이거 좋다. 어, 약간 감바스? 그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헐. 뭐 나올 것 같았어. 바게트네, 바게트. 이게 뭐야, 이게? 이거를 통으로 튀겼어. 새우 바게트. 아, 소스. 소스에 찍어서 그냥. 어, 진짜 맛있겠는데? 야, 이거 맛있는 거 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
딱 개발하기 딱 좋아요. 어, 개발하기가. 네. 이상하게 쳐다보죠. 맛있어요. 새우가 맛있어요, 새우가. 아, 이게 근데 간편하네. 출시하기 진짜 딱 좋잖아요. 패키징이 좋을 것 같아요. 새우 바게트. 오! 새우 바게트. 까마! 바이바이! 까마! 바이바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뭐야, 뭐야? 현수토라면 몸개그로 나오셨어요, 이제. 야. 아, 오토바이 봐라. 이거 떼지 다니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야. 어, 근데 확실히 오토바이 많네요. 이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는 집이 손님들이 많은 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집이. 오, 많이 서 있다, 오토바이. 아. 분포. 족발. 어? 족발. 족발. 특이하다. 족발. 야, 족발을 그렇게 요 어, 신기하다. 안 맞으실 것 같은데. 향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족발도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일단 비주얼이 되게 좋나 봐요. 야, 근데 색다르다. 어떻게 족발국수가 있네. 자, 먹읍시다. 뭐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님 들어갑니다. 어, 소리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향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통과입니다. 이거는 그 향신료 향이 많이 안 나나 보네요. 어, 아, 아. 애매한 롱. 애롱 나왔다, 애롱. 애롱 나왔어, 애롱. 이 진한 맛은 있어요. 뭔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장치의 국물은 굉장히 진해요. 진한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장충동 생각합니다. 장충동. 역시 족발은 장충동이에요. 아, 선배님들 저게 우리가 진짜 요리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색적인 요리들. 그렇다. 분짜, 분짜, 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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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짜 뜨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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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짜. 분짜. 쌀국수에다가 상추. 오! 그럼 도대체 수프레. 야,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건. 이건 맛있죠, 뭐. 어,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롱. 롱. 예, 표정 아닌데, 표정 아닌데. 어,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붓자루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요.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영양분도 있고요. 아니, 그 야채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달달해. 이 소스 국물이 아, 딱이네. 딱 좋네. 딱 좋아. 이거 왜 각기 간을 안 들지 알겠네. 각기 넣어줘요. 어울리더라고. 위험하네. 진짜 면으로 끝장을 보시네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야채 담가 먹어도 맛있고. 그 야채를 먹으니까 약간 건강할 것 같고. 문자야. 서치미는 문자의 나라야. 문자의 나라.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 에이맨. 예쁘죠? 마음이 있으면 이제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yeah, this is the fish sauce. 네. Yeah, put some other ingredient. Fish sauce. 피시? 직접 만드시냐고? No, my mother. 장모님. 아, 장모님 레시피. 장모님이? 결정적인 소스는 장모님이나 시어머님이 알고 있어요. 하노이 출신의 장모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저 다낭 출신 장모님 같은 경우 못 만들어요. 이게 하노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유익해졌네요, 후보는. 발세요 아니면 분짜가 아닌가. 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나온다. 그렇죠. 장모님이 그 피시 국물을.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the food. My mom is so nice. 더비스. 오.
바나나 후라이. 바나나 and green rice, please. 오? 오? 바나나 후라이. 뭐야? 에? 바나나? 바나나라고? 바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나나 튀김. 어머, 오! 바나나 후라이. 바나나 후라이. 오? 오? 바나나 후라이. 뭐야? 에? 바나나? 바나나라고? 바나나가 있어요? 아! 특이하다. 가만. 야, 바나나를 이게 튀겼어요. 이 밖에 뭘 발랐는지 모르겠네. 초콜릿 소스에다가. 100% 이거는 뭐 있을 때야. 발을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진짜 궁금하다. 사실이야. 이게 무슨